오늘은 숱하면 창업 꿈꾼다면 하루 생산량부터 체력 관리까지 완벽 가이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숱하면 창업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완벽 가이드. 쫄깃한 면발과 진한 국물의 매력에 빠져 나만의 숱하 소바 가게를 갖고 싶은가요? 하지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숱하면을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체력을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 글에 주목해 주세요. 숱하면 창업부터 하루 생산량, 체력 관리까지 성공적인 숱하 소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완벽 가이드. 숱하면 창업을 꿈꾸는 당신. 메밀소바 만들기 초보자가 알아야 할 하루 생산량의 비밀. 출처 입력.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숱하면을 100인분 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00인분을 생산하는 시간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10인분의 소바를 50분 안에 제조할 수 있다면 영업시간 전까지 하루 몇 인분을 만들 수 있는지 계산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면 기술 상담 시 개업은 서두르셔도 상관없지만 개업 초기부터 100인분을 생산할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정적으로 품질이 높은 숱하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창업 초기 가뜩이나 바쁜 몸에 익숙하지 않은 동작들로 숱하 소바를 제면하고 주방일까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메밀국수 품질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체력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품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숱하 제면 기술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3개월 만에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창업하기보다 체력 관리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개업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 손님이 많이 몰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개업 초기에 많은 손님을 확보하고 싶어 하지만 제면 기술은 노력한 만큼 초보나 소바 장인의 실력이 나오게 되므로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본인의 실력 향상과 체력, 안배에 중점을 둔 개업을 하시는 것이 현재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체력 안배를 중점으로 영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개업 초기에는 100인분보다 2040인분의 양을 최선을 다해 맛있는 소바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본인 최대 능력치를 아는 것이 프로의 첫걸음. 영업의 최전선에서는 미리 예측이지 못한 돌방 상황들이 터져나옵니다. 영업 전 숱하 소바를 제조 후 시식 때 짧게 끊어지거나 냄새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님이 드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하루 2040그릇의 소바에서 나오는 돌발 상황은 초보 소바 장인에게도 기술적으로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개업 초기지만 아마추어 같다는 인상보다 프로의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많은 식당들이 처음 오픈 시 손님이 많이 몰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능력 밖의 식사량과 서비스로 재방문을 유도해야 할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인분의 숱하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합쳐 1kg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80:2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면 쫄깃하고 구수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물은 45만 500g 들어가며 150g씩 약 10그릇의 숱하 소바가 만들어집니다. 투입되는 가수량의 50g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온, 습도, 그날의 기온 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메밀가루나 밀가루에 따라서도 가수량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정도 재료면 초보라도 체력관리를 하면서 50분 안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합쳐 2kg면 20그릇의 숱하면이 완성된다는 계산이죠. 물과 합친 무게는 약 3kg입니다. 일반 소바집은 이 정도 양을 1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5kg씩 한 번에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3kg 전후입니다. 3kg의 반죽은 20그릇의 소바로 10인분을 만드는 시간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제면 기술 축적과 연습량에 따라 제조 시간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숱하 소바 장인의 3kg 메밀국수 제조 시간은 30분 이내입니다. 소바 장인의 30분은 안정적이면서도 품질이 높은 소바 만들기가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와 반대로 숱하 소바 기술 초보자는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숱하 소바집 창업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숱하면 창업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하루 생산량, 체력 관리 등 100인분보다는 자신에게 맞춤 스타트를 끊음으로 영업은 안정되고 수타 재면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축적됩니다. 이러한 영업 방법은 원하는 만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타 소바집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궁금증, 하루 생산량부터 체력 관리까지 완벽 가이드라는 주제에 맞는 포스팅이었습니다. 개업 초기 섣부르게 100인분을 채우기보다 100세 시대에 맞게 체력, 안배와 기술을 쌓는 선에서의 능숙한 영업이 필요합니다. 평생 직장, 특별한 수타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세요. 개인 전수 창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네이버 톡톡과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